본회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를 감면할 것을 지시가 있어서 지난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세로 임대료 체납 등 주거 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긴급 지원인 만큼 공공주택법에 의한 규정된 지원 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소유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를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이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17세대의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 보증금이 50%를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위기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센터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주주거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위기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 확대 시행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 서민주택에 대하여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코로나19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주거 위기 가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이 원리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이 주거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긴급 주거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며 이번에 마련하는 코로나19 주거 위기 가구 긴급 주거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하로 추진해 보면서 앞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최대 2년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보유한 가구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가구 정도는 제공이 된다고 파악이 돼서 이거는 그 세부적으로 이제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10가구로 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확정이 되면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발굴을 해나갈 겁니다. 저희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체납되는 가구, 그런 가구를 우선적으로 그 발굴을 해서 그 대상자 선정이나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도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 제주개발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그 매입 임대주택 대상 중에 그 지금 매입 임대주택 지금 대상 가구가 한 717호가 되는데 717호 중에 지금 거기에 또 대기하는 가구가 한 390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기입주 717에 이제 대기 가구가 390호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그거 유기가 후에서 우선 공급한다는 식품군에 대해서 717호 중에서도 이제 공실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건 10호인데 이제 그 앞으로 공실이 발생되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그 호수는 그런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할 겁니다. 우선 일단은 10호는 정해졌고 앞으로 추후에 공실 발생 여부에 따라 가지고 확대할 거냐 말 거냐는 그 공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임대료는 50%. 이번에 10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임대료 전체 면제를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아니고 다가구 연립주택입니다. 일단은 6개월로 했다가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그분이 소득이 계속 없게 됐을 경우에 그런 항우에 최대 2년까지를 저희들 잡고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